네, 수고 많으십니다. 정의당 수석 대변인 정우진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정의당 비상대책회의가 오늘 오전 9시에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관련된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 위기 상황을 비상하게 대응하고 수습 및 해결 방안 제시를 위해 대표당과 의원단으로 구성된 비상대책회의가 오늘 오전 1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 TF와 4.7 재보궐선거 TF 구성을 결정했습니다.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 TF는 성평등 관련 조직문화를 밑바닥부터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성평등한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TF입니다. 성평등 조직문화 TF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 TF는 배복주 부대표, 김웅호 부대표, 강민진 청년정의당 준비위원장으로 구성됐습니다. 28일 우선 시급한 재발 방지 대책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비상대책회의에서 논의하고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4.7 보궐선거 TF는 4.7 보궐선거 대응 방안을 마련할 TF입니다. 정의당은 이미 4.7 보궐선거 대응을 위한 당내 선출 절차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 발생으로 인해 4.7 보궐선거 대응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도 있고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4.7 보궐선거 TF는 배진교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의원, 류호정 국회의원, 박인숙 부대표로 구성됐습니다. 아울러 당 부대표들이 지역을 맡아 소통을 담당키로 했고, 오늘 오후 2시 광역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이 입은 실망과 상처는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정의당이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원칙에 입각해 분골쇄신하겠다는 각오로 성찰하고 공당으로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인지를 염두해 수습과 해결 방안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수습하고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거듭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전합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